서울 갔다가 이제 내려가는 길인데 기흥휴게소입니다. 기흥휴게소 대구 촌놈이라 가지고 치킨집 있는 휴게소는 또 처음 보네. 이거 보시는 분들 웃기겠다. 저는 이 치킨집 있는 휴게소를 지금 처음 봅니다. 제가 이 휴게소 같은 건 잘 또 안 내려요. 내릴 일도 잘 없고 막 그냥 한 번에 가는 스타일이라서. 근데 아유, 서울은 진짜 한 번에 가기가 좀 힘드네요. 계속 가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. 아, 식당이 저기네요. 푸드코트라고 적혀있네요. 이거 뭐 많다. 밥을 한 끼도 못 먹었습니다. 서울 온다고 바쁘게 움직이는 바람에 밥은 고사하고 뭐 물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. 물도 제대로 못 먹었어. 아, 여기 뭐 식당가가 크네요. 음료수 하나 사 먹으러 왔습니다. 제가 잠이 와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. 이거를 먹고 싶어 사는 게 아니에요. 여기 왔는데 먹을 게 한 개도 없네요. 다 문 닫았어요. 그래서 오늘은 라면 먹방 갑니다. 안성탕면 같아요. 안성탕면. 신라면인가? 아, 신라면 같기도 하고. 좋다. 서울 라면 어떤지 한번 맛어볼게요. 이야. 심심하고 맛있네요. 라면은 그래도 기본은 하죠. 떡. 떡망두 라면입니다.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밥 먹으니 잠 옵니다. 큰일 났다.